이렇게 립 연출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살짝은 번진 듯하게 레드핑크 같은 느낌? Let it pink in your area. 남들이 누가 봐도 틴트 발랐는데 나 혼자서 한 듯 안 한 듯. 왜? 안 바른 것 같지 않아? 약간 이거 당당한 이런 느낌이에요. 한 듯 안 한 듯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어! 방심했어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롬앤 립스틱 어머니 틴트 미쳤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롬앤 신상 립 총 몇 가지야? 10가지를 같이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샤넬이가 자꾸 저랑 같이 있고 싶어해가지고 이렇게 오프닝을 같이 찍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훈이언과 함께 롬앤 신상 립으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일단 총 제품을 보여드리며 짜라란! 신상 컬러 주시 레스팅 4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립스틱은 총 6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컬 엄청 비했어요. 그럼 일단 착색이 상대적으로 덜 되는 립스틱부터 바로 발색 시작해볼게요. 1호 브릭 포르테. 이렇게 본통 색상을 보시면 살짝 벽돌 레드? 발림성 너무 좋다. 진짜 잘 발린다. 컬러 너무 예쁜데요?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오렌지빛이 이게 그라데이션을 했을 때 오렌지빛이 많이 돌 것 같아요. 입술에 바로 발라볼게요. 예쁘다. 그리고 질감 자체도 굉장히 포슬포슬해서 크리미하게 올라가는데 립스틱이 포슬포슬한데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된다. 이렇게 립 연출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살짝은 번진 듯하게. 그래서 위에도 올리면 이런 느낌. 살짝 입술 두꺼워 보이는 이 느낌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예쁜. 아닌가요 이거? 아니면 조금 눌러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발렸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한 번 더 진하게 발라볼게요. 진짜 벽돌 오렌지인 것 같아요. 안에 오렌지가 스르르르게 숨어있는데 보이시나요? 이런 감성 있어. 그리고 지금 겉으로 가면 갈수록 오렌지가 비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호 코랄 플랫. 오! 근데 저는 코랄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상큼한 나 봄의 코랄이야! 약간 이런 느낌을 상상을 했는데 확실히 가을이다 보니까 이번 신상 컬러들이 차분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약간 핑크레드? 레드핑크 같은 느낌? Let a pink in your area. 입술에도 발라볼게요. 입술에 바르니까 좀 코랄 느낌 나약이 나네. 이게 면봉으로 지금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면봉이 없어가지고. 2호 코랄 플랫은 이런 컬러예요. 좀 더 아래만 진하게 발라볼게요. 뭔가 겹쳐서 바르면 바를수록 코랄빛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뭔가 얘는 그냥 이렇게 민낯에 사용을 해줘도 뭔가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부결이랑 어우러지는 것 같은데요. 피부톤이랑. 3호 크레센도. 약간 레드 컬러인데 좀 더 딥한? 명도가 낮아 보이는 레드 색상. 딱 보기에도 얘도 푸른빛이 많이 감도는 것 같아요. 근데 입술에 바르는 근데 입술이 아파요 여러분. 저는 이래서 립 리뷰가 어려워요. 발라볼게요. 톡톡톡톡톡 쳐서 발라도 잘 발린다? 신기해요. 얘는 약간 그라데이션의 사용 예쁘다. 이렇게 살짝 번지듯이 발라주니까 이렇게 색상 컬러만 봤을 때는 확실히 딥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푸른기가 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립스틱 자체가 이렇게 발랐을 때 확실히 풀립으로 발랐을 때 더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내고 싶었어. 살짝 이런지 알지? 번지듯이. 끝에 딱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번지듯이 약간 필러 한 3방 맞은 느낌, 도톰 느낌 그거 내고 싶어서 이렇게 발라봤는데 살짝 잘못하면 지저분한 느낌 날 수 있겠어요? 4호 피그 캐논. 오 얘는 좀 발림성이 좀 뻑뻑하다. 아니구나 처음이라 그랬구나. 약간 말린 장미 느낌 난다. 제가 한참 예전에 빠져있던 저는 물론 글로시한 타입이긴 했는데 바비 브라운의 럭스 립스틱 중에서 이런 비슷한 컬러가 있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린 장미 느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입술에 발라볼게요. 얘는 좀 통통통통 잘 올려볼게요. 지금 여러 번 사용하니까 살짝 입술이 부어오른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뭔가 이렇게 바르고 음파음파 안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 색상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컬러네요. 근데 확실히 다른 말린 장미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내추럴하긴 하다. 제가 확실히 좀 평상시에 제 입술 톤이랑 좀 비슷한 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린 장미 톤이 한국인의 얼굴에 가장 찰떡으로 딱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더 그라데이션에 사용을 하면은 정말 내 입술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호 컬러 하모니. 얘는 그냥 이렇게 본통색만 봐도 나 그냥 연어야. 연어 먹고 싶다. 약간 여리여리 청순 느낌 낼 수 있는 연어 컬러. 제가 또 그런 느낌 잘 어울리거든요. 약간 청순한 느낌. 샤랄랄랄랄라. 이런 느낌? 발라볼게요. 오, 연어다 연어. 그럼 어때요? 봄 같죠? 지금 약간 그 노래가 지금 부르고 싶어졌어요. 유주님께서 어떤가요 여러분? 어머 얘는 지금 제가 입가 정리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살짝 청순해. 얘는 풀립 말고 이렇게 청순하게 그라데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은데요? 얘 진짜 이쁘다. 저는 평상시에 립스틱을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컬러가 주시 레스팅 누디 피넛? 약간 이런 컬러? 비슷하죠? 얘 조금 이따 사용할 건데 한 번만 손등에다 발색해볼게요. 근데 이런 컬러가 있으면 살 것 같아. 좀 많이 다르네?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니죠? 여튼 살 것 같아. 이거 막 촉촉이 타입으로 나오면. 연어 컬러 이쁘다. 어때요 여러분? 이쁘죠?
살짝 이거 촉촉그래. 촉촉이 확실히 이쁘다니까요. 아 진짜 가을 겨울에 촉촉한 거 해야지. 난 립스틱도 촉촉한 게 좋더라. 나나나. 그러면 마지막 유코 레드 탬버린 이런 컬러예요. 어머 이거는 진짜 본통만 봐도 푸른기 낭낭하다. 제가 아까 얘네 사용할 때도 푸른기가 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그냥 푸른기야. 이게 발림성 좋다. 얘는 약간 푸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랏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느낌이고요. 진짜 푸른빛이 완전 감돌아. 이거는 겨울 쿨톤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푸른기 잘 잘. 핵토도. 지금 전체적으로 발색을 했는데 이렇게 푸른기 도는 레드 색상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레드 낭낭한가요? 근데 확실히 이 제품 자체가 매트한 제품이다 보니까 전날에 자기 전에 좀 촉촉하니 이런 립 마스크를 좀 사용을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좀 힘들어. 나는 매트 립은 이래서 싫어. 어머 나는 멍청해. Do it do it do it do it 나나나나나나나 해. 그러면 이제는 주시래스팅 틴트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1호 누디 피넛. 어머 완전 누디한 핑 땅콩 컬러 뭔지 아세요? 요 느낌. 진짜 바르고 싶어 빨리 바르고 싶어. 아 그래 이런 것도 봄에 발라줘야 되는데. 봄에 이런 컬러 발라야지 또 화사한데. 근데 뭔가 봄에도 이런 컬러가 좋지만 가을에도 난 좀 화사해 보이고 싶어. 약간 생기고 싶어 할 땐 이런 컬러도 좋은 것 같아요.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다가오사라 팔로미 여러분 어때요? 아 그래 이 느낌이지. 난 이게 좋아. 이 찐득함이 너무 좋아. 어때요 여러분? 아 너무 예쁘다. 나 약간 지금 기운 좋아졌어. 아까 립스틱 바를 때는 제가 좋아하는 질감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텐션을 높게 했지만 여튼 지금만큼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지금 행복한지 알아요? 저는 평상시에 약간 이렇게 글로시한 타입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제가 데일리로 사용할 그런 립 제품을 약간 고르는 느낌? 약간 지금 화장품 매장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신났어요 여러분. 다음은 11호 핑크 펌킨 이런 컬러. 얘는 좀 청순한 느낌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얘도? 아 얘도 이쁘다. 얘가 뭔가 데일리로 사용을 했을 때 지금 계절에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비슷한 분위기긴 하죠. 오 지금 이렇게 지우는데 이 제품은 착색이 있네요. 립스틱부터 지금 차곡차곡 착색이 되고 있어요. 사용해볼게요. 핑크 펌킨. 얘가 제일 예쁘네.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다. 아까 누디 피넛 같은 경우도 컬러감이 굉장히 예뻤는데 확실히 누디한 컬러다 보니까 색상 자체가 드러나진 않았는데 얘는 색상들이 이렇게 딱 보이는 비치는 컬러라서 이렇게 발랐을 때 오 예쁘다. 색상 자체를 갖고 있지만 좀 청순하고 청초한 느낌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순. 그리고 컬러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입술 라인을 따줄 때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팁브러쉬로 자연스럽게 딸 수가 있어요. 투명한 글로시한 느낌으로 올라가되 약간 유리알 광택처럼 쫀쫀하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가서 밀착력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은 체리 밤 이런 컬러인데 얘는 그냥 체리보다는 살짝 딥한 체리? 잘 익은 체리. 오 예쁘다 얘도. 딥한 체리.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체리 약간 이런 느낌. 오 근데 이 컬러들은 진짜 예뻐서 하나하나 바를 때마다 약간 지금 지우기 싫은 것 같아. 그러면 딥한 체리 밤! 밤 바라바밤! 아 그래 이렇게 어두운 컬러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착색이 되었어도 싹 덮어주네요. 진짜 인간 체리 아니냐며. 이게 양 조절을 싹 한 다음에 틴트는 그 팁브러쉬로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그런 맛이 있는데 점 찍혔네. 이 립 라인을 싹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맛이 있죠. 나 근데 립스틱이랑 다르게 너무 공들이는 거 아니야? 다음부터 틴트만 리뷰하는 걸로. 틴트 좋다. 착색 때도 좋다 틴트 좋다 이런 느낌. 체리밤. 틴트 너무 예쁘다. 제가 좋아하는 거 티가 나죠 여러분. 이거 민낯에 사용해도 굉장히 예쁘다. 약간 입술에 딱 포인트 되면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피부도 굉장히 좋고 지금 입술만 포인트 줬는데 완전 좋은 예 뿜뿜 약간 이런 느낌. 살짝 끈적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게 뭔가 끈적끈적해서 불편해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밀착 쫀쫀하게 잘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컬러는 잇 도토리. 얘는 잇 도토리. 얘 무슨 컬러야? 얘도 약간 벽돌 브릭 느낌? 약간 레드 브라운 느낌이 나긴 하네요. 브라운빛이 좀 감도는 것 같아. 벽돌빛 브라운빛. 근데 이런 색상들이 살짝 된장 느낌? 약간 고추장 된장 좀 섞은 느낌도 들어요. 얘도 입술에 올렸을 때 굉장히 예쁘지 이런 것들이. 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줄 이 컬러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잇 도토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투명하게 올라가네? 방심했어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로맨 립스틱 틴트 미쳤어. 이거 후니언 데일리템. 뭔가 이 컬러는 그런 느낌이야. 나 오늘 틴트 발랐어. 근데 왜 이쁘지 않아?
이런 느낌. 남들이 누가 봐도 틴트 발랐는데 나 혼자서 한 듯 안 한 듯. 왜? 안 바른 것 같지 않아? 약간 이거 당당한 이런 느낌이에요. 한 듯 안 한 듯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누가 봐도 한 듯. 근데 아까 분명히 연하게 그라데이션 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확실히 진하긴 하네요. 이렇게 입술에 딱 올리니까 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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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릭. 떡칠을 해볼까? 약간 지금 착색된 색상 때문에 그런가? 그래, 살짝 이렇게 브라운빛이 있다니까요. 이런 컬러? 여기 보이죠? 살짝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센 언니 느낌. 아이 봐라! 아이 봐라! 아이! 약간 언프리티 랩스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짠! 후니언의 잠깐 타임!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물티슈로. 쪼르르릉! 근데 본톤 컬러 비슷하게 착색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립스틱도 착색이 있네요? 립 리뷰를 할 때 착색 있다고 느낀 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틴트 지워볼게.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얘 빨리 지웠어요. 어머 상훈아! 어머 니언아! 어떡해. 또 이러고 살아야지 뭐 어떡해. 내가 진짜 못 살아요. 여러분 다 지워볼게요. 아자 빠바바바. 지우면은 이런 느낌으로. 어떡해. 지웠습니다. 착색 테스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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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롬앤 신상 립스틱과 틴트 총 10가지 컬러를 함께 발라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베스트 제품은 어떤 거였나요? 제가 딱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립스틱 먼저 죄송하고요. 아, 핑크 펌킨도 전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꼽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11호랑 12호를 꼽겠습니다. 이거 핑크 펌킨하고 체리밤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체리밤이 지금 이렇게 13호를 이 도토리를 깔아준 다음에 얘를 또 해볼게요. 체리빛이 딱 들어가면 훨씬 예쁘죠? 인간 체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거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훨씬 예쁘잖아.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지 아시겠죠? 혹시 이외에 또 보고 싶은 립스틱 말고 립스틱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튼 틴트 제품이나 립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풍성하게 이벤트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요. 그럼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체리 밤.